네, 글로벌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밤 서비스 부문의 전체 경기를 나타내는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비제조업 PMI는 전달 수치가 56.5였고요. 이달 수치는 57.9에서 5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또 호주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소식이 있고 영국에서는 건설업 부문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다음 일정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한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가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화 대책이 논의가 되는 건데요. 특히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시장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따른 항공주들의 움직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이번 달 3.9% 상승했을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월에는 3.7%였으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수가 4%를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일정 전해드렸습니다.